수행했는데 이제 촌재라기보다는 선생님은 이제 슬리퍼를 누구냐 엄마가 돌렸다더라. 그러니까 슬리퍼가 그냥 슬리퍼 아니고 그 선생님들이 이제 힘드시니까 항상 신발을 갈아신으시는데 그래서 슬리퍼를 누가 돌렸다더라고. 선생님은 좀 물통 같은 거. 네. 네. 저는 이제 뭐 그런 게 없는 별로 이렇게. 그러면 뭐 거의 크리면 범죄에 가까운 거에 지금 되죠? 네. 이런 거 전혀 없네. 다만 그런데 선생님들이 다른 사교육에도 참여 것도 어려울 것도 안 되죠? 하시면 선생님 뭐 그 교직이 바뀌어지는 걸로 아 거의? 네.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네. 차이가 있어요?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. 많이 많지 않아요. 네 그냥 경기도보다는 좀 경제력이나 좀 차이가 좀 편대적으로는 있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제 친구의 학교에서는 한 달에 3, 4백 정도는 쓰는 친구들도 있었고 사교육비요? 네. 그런 생각은 있었고 근데 그게 되게 신기한 게 300만 원 네. 300만 원을 쓰는 친구보다는 400만 원 쓰는 친구가 더 공부를 성적이 잘 나오고 400보다는 500, 500보다는 600 잘 나와요? 그렇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. 제가 영어학원 강사를 90년에 할 때 강사에 보면 지금보다 월급을 못 따라갈 수 없어요. 학원 강사 몇 시간? 그럼 그 중이었어요. 그때도 이 학원비가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들